국군 전사자 유해를 모셔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영웅들께서 바라는 건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라면서 유엔 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다시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평화와 통일의 첫걸음이다 얘기하는데 야당에서는 실체 없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선의 안민석 조경태 의원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공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는데요. 화천대유의 실체와 쟁점 무엇인지 김병욱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과 함께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의 예치금이 6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의 날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거래소는 폐업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느 거래소가 남고 어느 거래소는 없어지는지 내 코인 안전하게 지키는 법은 무엇인지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길었던 명절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회복하셨습니까? 돌아오셨어요? 잘 돌아오셨지요? 오늘 아이고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에요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금요일 같아요 힘들어요 얘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목요일 어디서 뭐 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만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4567님께서 주 기자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께서는 잘 보내셨습니까? 강릉 하늘 석양이 너무 예쁘네요 얘기합니다. 어우, 명절 때 비가 조금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가을 하늘 가을 공기 너무 좋아 서요. 참 보내는 게 아깝더라고요. 지금도 하늘만 보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좀 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해봅니다. 올해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에 무슨 얘기 하셨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들려주시고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하루밖에 못 쉬었는데 뭐. 네, 마치 명절 내내 안 본 것처럼 그렇죠. 말씀하시네요. 네. 내가 쉬게 해진 것처럼 말했죠. 네, 네. 네. 하루라도 잘 쉬었냐고요. 네, 거의 매일 뵀죠. 네. 네.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16명이 나왔습니다. 예. 어제보다 4명 적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는 226명 적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많아요. 네, 이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전주보다 줄어들었을 뿐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 연속 요일별 최다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확실히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이 증가했고 특히 비수도권의 이동량 증가가 뚜렷했는데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 휴가철 때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추세라면 10월 중순까지 하루 확진자가 2,300명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정부 보고서도 있다라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또 희망도 있습니다. 네. 일단 백신 관련해서 최소 1차 백신 접종자는 누적 3,657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71.2%이고요.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접종률은 82.8%까지 올라갑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예측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량도 역시 줄이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건데요. 네. 예, 정부는 의심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선희님께서 주 기자님 전 예약한 백신 모더나 로 시작합니다. 목요일
백신으로 시작하는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9642님께서 명절에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걱정과 접종률이 높다는 얘기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기다려보았습니다. 아, 네. 네. 접종 백신 얘기하고 네. 그 이후에는 좋아질 거라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거죠. 아, 그럼요. 지금 뭐 4차 유행 아직 꺾이지 않고 있지만 백신 잘 맞고 거리두기 하면요. 우리 금방 그 확진자 줄이고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접종 그 맞은 사람은 무증상일 경우 밀접 접촉을 했을 경우 무증상일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그 밀접 접촉해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아닐 경우에만 그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이 수동 감시 형태로 관찰해왔는데 내일부터는 이 백신을 완료한 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이 변이 바이러스여도 2주 동안은 그 자가 격리를 면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마치고 2차까지 마치고 보름이 지난 사람은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와 그 접촉을 하더라도 이제 격리 면제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접종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네. 또 예방 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다만 자가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PCR 검사는 두 차례 받아야 하고 14일 동안 본인의 건강 상태를 관찰해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 그럼요. 백신을 맞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누구나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와이 독립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 마지막 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해서 하와이 대학에서 이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된 고 김노디 지사 그리고 고 안정송 지사에게 각각 건국 훈장, 애국장, 애족장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독립 유공자 훈장 추서가 해외 현지에서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애국장을 받은 김노디 지사는 1919년 이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재미 한인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서 일제의 여성 인권 유린 행위를 폭로하고 남녀 평등을 역설했고요. 그리고 이 대한 부인 구제회 임원으로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고 이 1921년부터는 미국 각지를 돌며 한국의 독립을 호소해왔습니다. 예. 안정송 지사는 이 대한 부인회 대한 부인 구제회 임원으로서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광복 후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 대표 단 일원으로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국군 유해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6.25 전쟁에서 산화한 68명의 전쟁 영웅이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유해 상호 인수식을 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봉환을 기다리던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와 미군 유해 6구를 서로 인계하는 행사였는데요. 고 김석주 일병, 고 정환조 일병 등 국군 유해는 카투사 복무 중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들은 북한의 단독 유해 발굴로 발견돼서 미군 유해와 함께 하와이로 송환된 뒤 최근 한국군으로 판명돼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7678님께서 저는 추석 연휴 쉬는 동안에는 소래 생태공원을 돌면서 주진우 라이브 함께했고요. 지금은 야근 근무 시간까지 근무하면서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28님 추석 노동절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일상으로 돌아오니 이제서 여유를 찾았습니다. 아, 네. 명절이 끝나고 연휴가 끝나니까 행복하다는 분도 아,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 참. 하이 참. 네, 이런 멋있다, 멋있어. 네, 그렇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니 참 행복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행복해라. 1472님, 모범택시 기사입니다. 오늘도 쉬는 업소가 간간이 있더라고요. 네, 7시간 동안 승객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은 강남 교보타워 근처에 있는데요. 주진우 라이브 연말에 청취율 1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택시하시는 분들한테도 손님들이 좀 많아서 조금 시름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힘내주십시오. 민주당에서는 호남 경선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호남 경선이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호남은 권리당원만 20만 명이 포진해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경선 분수령으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화요일부터 5일간은 광주와 전남 지역, 수요일부터 5일간은 전북 권리당원의 온라인 ARS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수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수박은 겉은 초록색인데 속은 빨간색인데요. 뭐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후보 측 인사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수박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지사도 이 표현을 썼고 또 이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이 일베용어라며 호남 비하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아유, 일베용어요? 호남 비하요? 네, 일베에서 이 수박이 5.18 당시 피를 흘리는 광주 시민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라면서 똑대어서 다른 의미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박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선 대장동 의혹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오늘 그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 특별검사 도입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의 의원 107명 전원이 발의자 요구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특검 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잘라말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서 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시기에 이 네거티브 전략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주민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지사 측인데요. 네.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라고 밝혔고 네. 김영진 상황실장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 논쟁을 만들기 위한 불순한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규창님께서 전 추석에도 샘물 뽑느라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포스코에서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이고 덕분에 저희가 편안하게 잘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962님께서 주 기자님 가끔 버벅거리시는데 매력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가끔 버벅거리면 매력 있는데 자주 버벅거리잖아요. 그건 좀 잘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석이 끝났는데 아직 추석 연휴에서 저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루 쉬었는데 네. 하루 쉰 게 조금 문제가 됐는데요. 네, 누가 들으면 연휴 기간 내내 쉰 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추석 이후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할인은 협의체 회의박하고 있죠? 네, 하지만 공전 중인데요. 아이고.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겠다. 이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가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서야. 네,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면서 이제서야. 네, 그 결과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자초했죠. 그런데 이제서야.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기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회의는 안 열리고 있고 언론단체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참 어찌 되는지 언론중재법을 두고 또 한판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 문준용 씨에 대한 논평을 냈다가 철회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해 이 강원도 양구군청이 지원하는 미술관 사업에 이 본인 작품을 전시하면서 7천만 원의 예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논평을 내고 이 문준용 씨가 미디어 아트계의 세계적인 예술인이 맞다면 왜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뭐 왜 철회했죠? 네, 문화예술계에서 반발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문화예술 사업을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지적이 문화예술계에서도 나왔고 정치계 그리고 또 야당 쪽에서도 나왔어요. 이건 너무 좀
근거 없는 공격이다. 그래서 철회를 했습니다. 네, 철회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2부 철학의 맛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뭐 얘기를 했다가 또 뒤로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캠프를 해산하고 홀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책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상속세 폐지를 전면에 내걸었다가 캠프 소속이었던 김영우 전 의원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다니요. 이거는 상위 1% 정말 부자 중에 부자들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캠프 내에서도 있었어요. 네. 게다가 어제 SNS에 당에서도 일축하고 있는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부정선거를요? 네. 이 선거 사전투표 검증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투표용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아니 판사들은 중앙선관위 그리고 지방선관위에 뭐 선관위원장을 그 겸임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분도 그랬고요. 네, 최재형 전 원장도 대전지방법원장 시절에 대전선관위원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SNS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최재형 캠프 측은 부정선거를 인정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 선관이나 정부에서 이 투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선관위에서 관리 잘해라고 부정선거하고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이게? 네, 하지만 그 앞서 SNS 글의 취지가 이 해명과는 좀 달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최재형 후보는 최근 이 보수 기독교계의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된 바 있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은 매표성 입법이었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보수 행보. 윤석열 후보도 보수 행보를 계속하더니 최재형 후보는 더 많이 보수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이렇게 또 강한 발언을 쏟아낸다고 해서 이게 표에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인상된다 이렇게 막 떠드는 언론사도 있던데요. 네. 원전이 폐쇄된 것은 없는데요. 네.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3원 인상했습니다. 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2013년에 올랐으니까 오랫동안 네. 참고 있었네요. 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전기료를 측정하고 있는데 원자재비 인상에도 물가 불안정성을 고려해서 그동안 인상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른답니까?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 평균 350kW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이 월 10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이 도시가스 요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공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서민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요금이 좀 국제적인 기준보다 훨씬 싸서 조금 오를 거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부 언론에서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오른다, 바로 중소기업은 도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후원전은 계속 가동해야 되는지는 또 다른 고민이고요. 일본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원전 얘기는 조금 전기료하고 연동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료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4인 기준으로 월 1000원 정도 인상되는데 중소기업이 바로 적자되고 도산한다 이 얘기는 좀 너무 큰 무리한 비약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추석 때 큰 사고가 없었어요.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었다고, 줄은 게 아니라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또 다른 또 사고는 있습니다. 행인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20대들이 그냥 묻지마 폭행을 했어요. 네, 경기도 시흥시에서 눈이 마주쳤다라는 이유로 묻지마 폭행을 벌인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시흥경찰서는 시내 번화가에서 폭행을 한 A씨 등 남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 30분쯤 이 시흥시 백옷동 한 상가 건물 앞에서 B씨를 10여 분간 집단 폭행하고 이 상가 건물에 주차된 B씨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뒤 20여 분간 시흥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하고 끌고 다녔네요.
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게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A씨 등과 마주쳤는데 왜 쳐다보냐, 기분 나쁘니 오늘 좀 맞자라며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와 폭언과 폭행을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니 오늘 좀 맞자. 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B씨에게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들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상가 건물 인근 점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과는 했다고 해도 이거는 따끔하게 혼날 일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 보통 범죄가 증가합니다. 강도나 도둑, 맞는데요. 이번에는 강도나 도둑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고요. 음주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번에는 음주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6년도부터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했는데요. 76년 이래 음주운전 사망자가 없는 명절 연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정상근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029님, 진우 형님과 정상근 기자님의 어색한 듯한 케미 정말 재밌습니다. 항상 정상근 기자 응원합니다. 저도 상근이거든요. 전국의 모든 상근이들 화이팅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0648님께서는 추석의 육아 실컷에서 너무 좋았어요. 아이에게 좋은 아빠로 기억되면 좋겠는데 16개월이라 모르겠죠? 다 압니다. 네, 다 알아요. 잘하셨습니다. 16개월에도 내가 16개월 추석 때 아빠가 너무 잘해줬어. 그거 다 생각할 테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6939님, 5개월에 3kg 뺐는데요. 명절 3, 4일에 2kg 쪘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서 밥 조금씩 먹으면서 자중하는 삶 살겠습니다. 아이고, 뭐 쓸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일상으로 복귀한 첫날이었는데요. 고속도로 늦은 귀경으로 혼잡한 곳들이 있고요. 서울 시내 퇴근 시각을 앞두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진남터널 부근 꽉 막힌 정체,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사고 처리 여파고요. 교통량 반대 상행선인 양평 쪽으로 많습니다. 북충주에서 충주 분기점 감곡부터 여주 쪽으로 모두 14km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송악에서 서해 대교 사이 더디다가 바람부터 화성 휴게소 쪽으로 가장 긴 정체가 이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에서 새말 사이 정체는 횡성 부근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 때문입니다. 이후 양지와 동수원 부근으로 오후 퇴근 정체 시작됐고요. 서울 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 양화대교 부근 하위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성수대교부터도 막혀 있습니다. 반대 잠실 쪽은 가양대교 못가 4차로와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 각각 사고 처리 중이라 후미로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주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이것 선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상 같은 인식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지독한 짝사랑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는데요. 정전 휴전과는 다른 이것은 전쟁 당사국 간의 전쟁 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표명입니다.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오선 의원 둘이 태평성대를 위해서 큰 뜻을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두 분 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선 의원들은 명절 어떻게 보냅니까? 네, 뭐 초선 때랑 비슷하게 지금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과거처럼 좀 활동을 폭넓기는 하지 못해도 그래도
명절 때 우리 재래시장도 가고 인사도 하고 들러보고 예. 또 뭐 지인들 인사도 하고 그렇게 네.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주로 택시를 몰면서 그랬죠. 지인들을 만나 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사분들이 좀 서로 위험하니까 예.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러셔서 이번에 못했고요. 대신에 제 지역구 근처에 사찰들을 방문하면서 네. 스님들에게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사찰 문화재도 감상하고 네. 그런 좀 쉬는 시간을 이번에는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사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안민석 의원님. 네. 자, 의원님, 안 의원님 국정농단 네. 최서원 씨한테 그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상황 달라집니까? 그 최순실 씨가 저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요. 네. 참 의의가 없고요. 네. 최순실 씨가 스스로가 지켜야 될 명예가 있을지 정말 국민들에게 그 여쭙고 싶고요. 1심 때는 제가 일절 대응을 하지가 않았어요. 네. 하도 의의가 없어서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랬고, 뭐 2심에는 그래도 또 법의 절차에 따라서 네. 제가 변호사도 선정하고 네.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최순실 씨의 명예 해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네. 중대한 국정농단을 저지른 자로서 더 반성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취지의 결론이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추석 전까지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근데 막 치고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네. 추석 연휴에 윤석열 후보가 SBS 예능에 딱 나왔어요. 좀 속상하셨겠어요? 네네. 네, 사실은 그 SBS가 물론 뭐 나름대로 회사 방침이 있었겠지만 여당 후보 두 분을 했으면 야당 후보 두 분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렇죠. 아마 그게 조금 뭐 어긋난 것 같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SBS 관계자분이 계시면은 저는 공정하게 그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이제 균형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추석 전에 진짜 중요한 시간에 그때 홍준표 후보가 딱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아니, 뭐 어느 분이 나오시든지 뭐 사실은 좋으나 하여튼 그 좀 약간 좀 일관성도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 이 공중파 방송의 또 그런 기능이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조속한 시간 시일 내에 홍준표 후보도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 촬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세 명으로 끝났답니다. 네, 뭐 추가는 또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위해서 얼마든지 그 뭐 운영의 멸을 살리면 되니까 네. 그 정도는 아마 방송국의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군요. 아, 네, 네. 저기 안민석 의원님, 네. 혹시 윤석열 후보 예능 프로그램 나오신 거 봤어요? 예, 좀 뭐 보지 않았고요. 예. 네, 뭐 SBS가 왜 그렇게 했을까 네. 사실 보면은. 첫 번째 주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별 관심도 못 받고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잘해야지 좀 저 점수를 받을 텐데. 그리고 추석 전에 윤석열 후보를 네. 첫 번째 배치한 것도 이게 과연 뭐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런 좀 의심을 받게 되고요. 아무튼 SBS의 윤석열 띄우기 이 좀 국민적 의심을 받게 된 게 유감이고요. 또 다른 예. 유감은 우리가 언제 대통령 후보가 예능 프로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가지고 목숨 거는 이런 세태가 되었는지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과 공약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 건지 국민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만들 건지 그러한 이야기들로 참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텐데 네. 예능 프로 하나 가지고 참 이렇게 수랑설레하는 게 참으로 유감이네요.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외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경태 의원님? 네, 사실은 그 유엔 총회에서 사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불안감을 좀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종전선언에서 어떻게 불안감이 나오죠? 네, 잘 아시다시피 종전을 하게 되면은 그 미군 철수로 또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전하고 지금 미군 철수요? 예, 그래 연결될 가능성이 왜냐면은 지금 그 유엔사가 지금 그 우리 저 대한민국에 지금 주둔하는 게 지금 그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 종전의 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그 핵무기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또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도 하고 또 시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적대적인 행위들이 좀 사라지고 나서 정말 한반도의 그 평화를 원하는 그런 그 흐름이 있고 난 이후에 하도 늦지 않다 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 기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전선언을 하게 된 이후에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미군 철수와 또 유엔사들이 지금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또 그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매우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미석 의원님. 네. 한반도 미래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한국의 아까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프로세스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상황이고요.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라는 이런 조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뭐 비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식하고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 실현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듭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종전선언 촉구에 대해서 미국이 비교적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이번에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논의가 열려 있다고 이제 밝혀서 긍정적인 화답을 얻어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종전선언 자체가 앞으로 한미 또 북한 중국 사자 협의에 좀 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방 공약을 제시하면서 미국한테 전술핵 배치 요구하겠다, 핵 공유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부분은 그 사실은 1990년도에 그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은 전술핵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은 그 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이 전술핵을 다 미국으로 다 돌려보냈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을 어기고 자체 그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지금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핵무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윤 후보든 홍준표 후보도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저는 이 비대칭의 이 구조에서는 상당히 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좀 위태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게 준하는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비핵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핵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모순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술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재배치가 가능하고 또 다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때까지만큼이라도 저는 전술핵은 배치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전술핵 배치 중에 한반도 전쟁 불안을 높이는 게 어느 쪽일까요, 안민석 의원님? 아니 근데 이제 우리 핵무기 개발 이런 주장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듣는다면요, 핵무기 관련 정서나 질서를 전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요구라고 들을 거예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보고 받았다면은 참 기가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미 SLBM을 이미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무기 체계가 세계 최고의 이제 기술로 인정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예, 핵무기 개발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 뭐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 또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약을 이제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이게 국수주의와 다름없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남정호님께서 중국, 미국, 한국, 북한 다 핵 가지면 일본도 가지고 싶을 거고 대만도 달라고 할 거고 사이좋게 모두 핵 가지면서 핵 파티 하자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고 지금 그 북한의 전쟁 침략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은 아직도 대한민국과의 그 어떤 이 적화 야욕을, 적화 통일에 대한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의 입장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분 주장대로 하자면은 북한은 당연히 핵이 없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얘기가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우리 단독으로는 절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나온 이야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오늘부터 또 TV 토론 계속되죠, 국민의힘에서? 네네네, 오늘 아마 TV 토론 할 것 같습니다. 네, TV 토론 하면 또 홍준표 후보가 좀 두각을 나타낼까요? 오늘은 그 홍 후보의 전략은 좀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맏형으로서의 그 좀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계속해서 웃고 다니시더라고요.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예, 그래서 우리 후보들께서는 네. 원팀의 정신을 살려서 예. 그 홍 후보께서나 또 타 후보께서 좀 서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뭐 비판은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원팀이다, 한팀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번 토론회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외교안보 분야 공약 냈는데 그거 유승민 후보 거 표절했다, 표절 시비도 있더라고요? 네네. 뭐 물론 뭐 후보들끼리 하다 보면 표절 시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복된다 해가지고 지나치게 이게 내 걸 왜 뺏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서로가 좀 나중에 어색한 부분이 좀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아, 예. 어쨌든 오늘 이 TV 토론을 통해서 네. 또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또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또 상대 후보에게 질문함으로써 과연 어느 후보가 그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은 또 국민들 여러분들과 또 당원들께서 그 부분을 판단하실 거라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조국수홍 프레임으로 공격 많이 당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그 홍 후보께서도 그 국민적 그 정서, 여론을 아마도 좀 실감할 수, 할 만큼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틀린 말 하신 건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비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좀 그렇다면 이번 전략은 뭡니까? 이번 전략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홍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저 질문도 드리고 그리고 또 기타 후보의 또 냉정하고 또 비판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좀 스펀지처럼 홍 후보께서
좀 잘 그것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우리 후보들은 모두가 한 팀이다, 원팀이라는 그런 정신을 좀 잘 살리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TV 토론에 홍준표 후보가 빨간 넥타이가 아니라 파란 넥타이 입고 나왔어요. 네. 차고 나왔어. 근데 그 넥타이를 가지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소 홍준표 같았으면 어디서 색깔론이냐 하면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밀린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넥타이 색을 가지고 뭐 질문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그죠? 좀 수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색깔론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을 저는 착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너무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네. 뭐 각자의 색깔들을 갖다가 뭐 주의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청명한 과을 하늘의 색깔은 푸른색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예, 예, 예. 오늘은 녹색 방울무늬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다고 하네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준석 대표 미국에는 왜 가셨어요? 그 아마도 재외 동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인심을 그 좀 뭐 좀 듣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 가자마자 미국에 가가지고 종전 선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아니 대통령이 하라는 걸 그 바로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국내에 있으면서 뭐 하는 것은 또 여야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은 굳이 미국에까지 가서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국익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도 사실 네. 이런 그 중대찬 그런 선언을 할 때는 그 여야의 좀 그 국민들과 여야의 또 그렇죠. 유력한 정치인들과 좀 의견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래서 좀 약간 그런 어떤 부분들의 의견 청취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유력한 조경태 의원한테 조금 물어봤어야 되는데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민석 의원님 네. 자 민주당에서는 호남 대전 이번 주 결과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그 호남의 민심이라는 것이 항상 개혁의 선택을 하는 그런 표심이 있어 왔고요. 네. 이번에도 지금 후보 중에서 특히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개혁 성향의 후보이냐, 예. 후보인지 또 특히 누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지 그것에 이제 호남이 선택을 할 것인데요. 사실은 이번 호남 주말의 호남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결과가 거의 가늠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든 1등을 하고자 할 것이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특별히라도 과반을 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호남은 개혁 성향 어느 후보가 더 개혁적인가 가지고 있는지 어느 네. 후보가 더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호남은 누가 더 개혁적인지 전략적 선택을 한다. 이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안민석 의원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화천대유 논란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데 화천대유 논란은 이 민주당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 양면성이 있죠.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 의원님 양면성은 네. 다 있어. 좀 구체적으로 좀 씹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일면으로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악재일 듯 보이지만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몇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 있고 당당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특유의 돌파력으로 이 위기처럼 보이는 난간을 뚫어 간다고 그러면은 네. 위기가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보십시오. 이 일이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던 개발
사업인데 주로 이명박 정권 때 지나갔어요. 예, 뭐 MB 때부터도 물론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네. 박근혜 정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MB와 박근혜 정권이 이재명 시장을 잡으려고 탈탈 털어냈는데요. 이 개발 사업이 문제가 있었으면은 온전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은 과거 MB와 박근혜 정부 때 검증을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본질적으로 이것은 착한 개발 사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착한 개발이다. 원래, 네.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다 가지고 가는 그런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 공영이 개발함으로써 네. 성남시가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아주 새롭고 독특하고 독창적인 그런 개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2부에서 잠시 후에 저희가 김병욱 의원하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착한 개발이기 때문에 이거 별 논란이 없다. 이재명 후보한테 별 영향 안 미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지금은 뭐 좀 불리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시장 시절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투명하고 깨끗하고 시민을 위한 개발 투자를 했구나. 네. 그런 방식이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보기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이 어느 순간 알아주시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안 의원께서는 물론 뭐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겠지만 국민적 의혹은 국민적 그 시선은 정말 곱지 않거든요. 자본금 5천만 원, 뭐 토탈에서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적게는 500억 또는 많게는 4천억 정도의 수익을 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은 그 일종의 그 로또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과연 옳은지 조용태 의원님 예예. 그 자본금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이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총 투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실 거고요. 네. 또 그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 1원도 받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수사를 당당히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특검 수사도 동의해야 된다. 오늘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 수사에 동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 역시도 이 논란이 오래 가면 갈수록 좋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따라서 저는 그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을 정책적으로 수용해서 이 과연 이 CCBB를 빨리 하루 빨리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사실 국민적 그런 시선이나 의혹은 뭐 여론조사에도 나타나지만은 상당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두 분께서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네. 좀 다투고 있잖아요. 네네. 그 경쟁 어떻게 보세요? 좀 귀엽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이고. 그 유력한 후보들의 어떤 좀 경쟁은 저는 뭐, 아마도 그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는 이 자칫하면은 크게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저는 그 메가톤급의 어떤 그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이 지금 최근에 그 호남의 그 민주당 그 후보의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그 흥미로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대변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경태 의원은 화천대유가 민주당 경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고 민석 의원은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비록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으로는 What a try If you don't mind 둘이서 갈래 어디든 남을 가득 채울 너만의 그곳을 향해 Wherever you
내일이 두렵고 밤은 좀 남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너와 함께 밤 공기를 느끼고 봐. Yeah. 지금 데리러 갈게. 집에 가지 말고 있어줘. Baby I'm on my way. Maybe I'll be there by 8. 왜 너가 차빌려야 해. 좋은 음악이 있는 오빠 차가 있잖아. 물론 내일을 찍으러 가야 해. 이런 신랑이 할 시간에 조금 미뤄도 널 봐야 해. 난 호흡이 달리는 목요일 밤 널 생각하면서 달려가나. Come on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을 오늘 Wanna drive if you don't mind 둘이서 갈래 어디든 밤을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향해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광진이의 유일한 가족은 9살 터울의 누나입니다. 12년 전 부모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광진이의 누나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업은 포기한 채 힘들게 돈을 버는 누나를 보면서도 광진이는 미처 그 고마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갑작스레 닥친 먹구름이 한없이 원망스럽기만 했었는데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어린 동생을 지켜야 했던 누나의 나이가 된 광진이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게 많았을 누나가 지금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왔다는 것을요. 광진이는 이제라도 누나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금요일인 내일과 이어지는 토요일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지만 내일과 모레 동해 북부의 상에 위치한 고기압계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풍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강원 영동지방과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지방,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고요. 울릉도, 독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에는 제주도 지방도 낮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 때문이고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동쪽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산지는 낮은 구름이 들어오면서 내일과 모레 시야를 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강릉, 울산 17도를 비롯해 전국 12도에서 19도의 분포로 내려갔다가 한낮 기온은 서울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은 28도, 부산은 25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3.9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주진우 라이브 만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어서 오십시오. 7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1부가 재밌는데 1부가 중요한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7시까지는 함께 하셔야 되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인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아왔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 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오늘 오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를 위한 8인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인 수정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얀센 백신 접종자의 감염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 관리팀장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의 활동력이 대부분 왕성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력이 많아 돌파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유력 후보로 고려대학교 이호왕 명예교수가 또다시 이름을 올리면서 그의 업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한타바이러스 연구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20여 년간 노벨상 수상 후보로 꾸준히 점쳐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올 추석 명절 밥상에 오른 화천대유. 그런데요, 아우 복잡해요,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아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하면 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면 무료니까 이 사건의 본질, 의혹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열린 캠프 직능총괄 본부장 김병욱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네. 그럭저럭 보냈습니다. 저 성남. 예. 네. 성남이 지역구시죠? 분당구 을이죠. 네. 이재명 후보가 제 지역구 당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 추석 연휴에 그 민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심은 위드 코로나 빨리 하자. 네. 예. 그리고 이재명. 오로지 정치인의 밥상에는 이재명이만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재명이냐? 아니냐? 네. 예. 다른 정치인들은 거의 이름이 안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이재명 네. 후보와 화천대유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내리는데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자,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예, 구 한나라당 세력이 예. 개발 이익을 민간을 통해서 독점하려던 것을 네. 그 당시에 새로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예.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준 역사적 기념비적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 그러니까 신영수 전 국회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그쪽 네, 사람들. 신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네네. 아, 이미 공개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LH가 네. 2010년에
공식적으로 LH 대장동 개발을 포기하게 됩니다. 네. LH가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런데 마침 2010년에 이재명 씨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됐어요. 당선이 돼요. 예. 그게 역사적인 사건의 시발입니다. 그래서 원래 2005년도에 예. LH가 대장동을 공영 개발하기로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2010년에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해요. 그 도중에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MB 이명박 예. 대통령이 민간과 충돌되는 지역에서는 경쟁하지 마라. 공영 개발 경쟁하지 마라. 네. 라고 하고 신영수 당시 국회의원이 네. 국정감사 에서 예. 당시 아마 이지송일 겁니다. 네, 이지송. 사장한테 네. 왜 이렇게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이 왜 대장동에서 공영 개발하느냐 포기하라 그런 발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력에 굴복해서 LH가 포기했죠. LH가 포기하게 되죠. 자, 이지송 씨는 현대건설 사장 출신으로 MB맨인데요. 신영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MB 쪽 사람들이 이걸 공영 개발을 민영 개발로 바꿨군요. 그런데 예. 이재명 이 등장했습니다. 등장해서 안 된다 해서 지금 돈을 가져간 겁니까? 그러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가져갈 이익을 네. 100% 환원을 못 하고요. 네. 현재 지금 기록상으로 한 5,500억 정도를 네.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준 거죠. 자, 그러면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신영수 전 의원을 비롯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었고요. 그분들이 개발해서 다 가져가려는데 이재명이 딱 등장해가지고 5,500억 원을 환수한 그런 사업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 네. 시장이 당선이 안 됐으면 네.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하고 네. 민영 개발로 갔을 겁니다. 다 그 민영 개발 도중에 신영수 동생이 개입됐다고 하는 그 발표도 있었고 또 구속이 됩니다. 나중에. 네, 네. 이분이. 네, 그래서 쭉 그 구한국당 시절에 토건업자들과 개발 사업자들이 네. 함께 민간 개발을 해서 이익을 독식하려던 그 즈음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고 공영 개발로 전환을 하는데 공영 개발을 100%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없는 거죠. 네. 자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화천대유가 등장합니까? 아니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화천대유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금융컨소시엄입니다. 아, 그래요? 다시 말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하는데요. 민간 사업자 공모. 네.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를 네. 100% 공영 개발을 하기에는 돈이 없다. 여러 가지 돈도 없고 네. 조직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다. 네. 그리고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금융컨소시엄을 공모에서 선정합니까? 공모입니다. 그걸 네. 수익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나도는데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여기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예. 자 민간 개발로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성남시가 나서서 안 돼. 맞고 그다음에는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돈과 인력이 안 되니까 이걸 공모합니다. 예, 공모해서 그때 화천대유가 들어와서 돈을 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고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됩니다. 네, 그때 네. 당시에 산업은행 컨소시엄 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메리츠 네. 증권 컨소시엄 하나금융 컨소시엄 세계 금융 컨소시엄이 입찰에 응모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입찰. 민간 사업자로 되는 건데 그 하나금융 컨소시엄 안에 네.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입찰 과정은 투명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예, 입찰 공고기간이 한 20일 이상 됐었고요. 하루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가짜뉴스인데 공고기간이 20일이 된 거고요. 예. 하루 만에 예. 입찰 참가자 중에서 결정을 하는 거, 선정을 하는 거죠. 네. 그거 왜 하루 만에 선정하느냐. 이미 20일 동안에 공고가 떠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시간이 길면 각종 로비에 시달리게 되고 아, 그러니까 각종 20일 압력을 받게 됩니다. 공모 기간이 20일이고 네. 하루 동안 선정. 그러니까 채점 기간이 채점 시간이 하루라고 보면 되죠. 그 얘기입니다. 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자산관리사가 컨소시엄에 포함되면 가사점 20점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예, 그거는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을 해도
되고요. 네. 설립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 사업 계획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적시를 하면 점수를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건 큰 변수가 아니고요. 전체 만점 중에서 20점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화천대유한테 몰아주려고 이익을 몰아주려고 이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민간 사업자는 하나금융 컨소시엄이고요. 네.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모든 책임을 지고 네. 이 인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준공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가는 걸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금융 컨소시엄은 SPC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법인입니다. 네.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네.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할 회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AMC 자산관리회사라고 하고 그 이름이 화천대유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그때 같이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하나금융하고요. 하나은행 그다음에 국민은행 그다음에 기업은행 동양생명 이런 금융회사와 화천금융 이렇게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실무를 화천대유가 한 것이지 화천대유가 주된 사업자고 하나은행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이면서 그 안에 실무를 하는 화천대유가 있다. 자산관리회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0545님 대장동 사업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화천대유에서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00억 이상 벌어갔다 뭐 11만 배 벌어갔다 이렇게 만 배 벌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팩트는 뭔가요? 아 정말 저는요 그 당시 그 대정부 질의 때 윤창현 국회의원이 그 주장을 했고 네네. 우리 김부겸 총리님이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상식밖에 일이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커지게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윤창현 의원한테 좀 서운해요. 그분이 그래도 박사고 네. 대학 교수 출신인데 네, 삼성하고 수익률 계산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경제학을 배운 사람 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자본금은 말 그대로 법정 자본금이에요. 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필수 그렇죠. 금액이 자본금이 되는 거. 실제로는 투자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투자금 대비 예, 얼마를 벌었는지. 예,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초기에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 다 아시다시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주 작업도 해야 되고 주민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허가도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자기들 주장으로는 350억이에요. 그리고 네. 나중에 하나금융에서 PF를 하는데 7천억 정도 하게 됩니다. 네. 그 7천억에 대한 연대 보증을 또 설 수밖에 없어요. 화천대유가. 예. 이런 것들이 다 투자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걸 다 빼고 자본금 5천만 원을 분모로 하고 분자를 500억으로 해서 네. 뭐 10만%의 수익률을 냈다. 그것은 정말로 좀 그렇죠. 예, 가짜 경제학자죠. 그렇죠. 예, 예. 수익 그 자본금 대비 수익률을 내는 데가 그런 셈법은 없지요. 없습니다. 예, 투자금이 없습니다. 얼마 들어갔는데 예. 얼마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예, 자 예. 그런데 그리고 그 수익이 안 나면 그 투자금은 다 날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홍영표님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거기서 왜 나와요? 그러면서 원유철 전 의원은 왜 나오고 곽상도 아들은 왜 나오고 박영수 특검은 왜 나오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제 나중에 뭐 더 좀 진행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이 김모라는 이 대주주가 네. 사실은 제가 보면 이제 곽상도 아들은 같은 동문이거든요. 네. 예, 뭐 대학 동문이고 그다음에 원유철 네. 예, 한국당 대표도 거기 이름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또 고등학교 선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연 뭐 지연 등등을 활용해서 언론인 출신이지만은 겸직을 통해서 네. 비즈니스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비즈니스의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네. 자기 주변 인맥을 최대한 동원한 전형적인 사업가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구 한국당 인물입니다. 네. 거의 우리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네. 실제로는 곽상도 아들하고 원유철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네. 곽상도 아들은 7년간 근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알 거예요. 누가 실제 대주주인지. 알겠죠. 예, 원유철 의원도 알 거예요. 거기서 돈을 네, 받았으니까 자기들한테 알겠죠. 물어봐야지 왜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 그 전 고위공직자들이 여기서 돈을 받았으면 어떤 역할을 했을 텐데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로비하거나 그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시점을 봐야 되는데요. 네. 예, 시점을 봤는데 시점은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성문 그 대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이재명 시장하고 일면식도 없고 네. 재판 과정에서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저도 같은 분당에
그 당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네. 지금 국회의원은 저도 이성문이라든지 김만배 씨를 전혀 모릅니다. 네. 그분들의 오로지 로비의 대상은 제 생각으로는 검찰과 법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보다는.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님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도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네. 제가 바로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시장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시장과 관련은 없어도 화천대유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뭐 부동산 개발업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나 국민들 정서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 부동산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들 예. 부동산으로 인해서 정말 신체 한탄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세금 인력이 모자라서 자꾸 외곽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래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네. 결혼도 미루고 그런 어떤 국민의 정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개발 민간 사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거꾸로 또 부동산 시장이 아주 안 좋을 때는 또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이 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또 부도가 나기도 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네. 8187님께서 대장동 개발 수익을 7명이 나눠 가졌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 이제 그 하나금융 컨소시엄에 보면은요.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금융이 14%, 그다음에 국민은행이 7%, 그다음에 기업은행이 7%, 그리고 화천대유하고 SK증권 합쳐서 한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SK증권에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투자가가 증권사한테 특정 어떤 목적의 내 돈을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네. 돈을 맡기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7명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는 확정 배당을 요구한 거예요. 네. 4,500억 나중에 900억 늘어났지만요. 네. 그래서 총 550억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금융권도 확정 배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은행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투자보다는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확정적 네. 이자 그리고 네. 수수료를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2년 전부터는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남은 확정 5,500억. 그다음에 은행들은 투자한 금액의 25%에다가 수수료. 나머지가 이것을 배당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순위가 화천대유예요. 아, 네. 근데 화천대유가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네. 이익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정 배당 빼고 나머지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알겠습니다. 국민들 일부 정서에는 불편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네. 윤성희 님께서 그래 빨리 특검하자. 잘못 있다면 다 잡아놓자 얘기하는데 특검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정치공사라고 보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도 빨리 수사하라라고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단서가 있다 그러면 네. 빨리 수사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국회 내에서 이것을 갑론을바 정치공사한다고 이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장동 그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네. 박근혜 정부 때도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했어요. 했죠. 네. 그때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 뭐 안 나왔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감사원에서 수시로 성남시 토지개발공사 관련돼서 네. 대장동 관련된 자료를 네. 감사원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딱 대장동만 찍어서 감사원 감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타 감사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이 털렸지 않습니까? 네. 털리는 와중에 자료들이 다 공유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사원도 수시로 성남시 공사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가져간 걸 알고 있고 그 가져간 자료 중에서 특정한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살아남지 않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0047님께서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좀 계속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하는데 화천대유 관련 의혹 여러 정점들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의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일정이 안 돼서 모시지 못한 국민의힘 쪽의 의견 그리고 반박 내용이 있으면 또 듣겠습니다. 저희가. 예. 자, 김병욱 의원님. 예. 이거 말고 이거는 이 의혹은 해소하겠다. 이 질문은 해소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건은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날 가능성이 많은 개발 사업을 이재명 시장이 본 거예요. 네. 야, 이 이익을 특정 민간 개발업자가 독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 성남시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재원이 필요한 거고 네. 그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 대장동과 제1공단 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제1공단을 네. 결합개발을 시도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공영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과 손을 민간 잡았어요. 사업자를 공모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저는 이재명의 실용정치의 진수라고 봅니다. 네. 절대 무리하지 않고 방향은 잡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최대한 성남시의 이익을 없게 한 것이고요. 네. 하루 만에 화천대유와 손을 잡은 것은 또 절대 아니다. 아니, 아니죠. 네. 화천대유와 손 잡은 건 없고요.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입니다. 네. 네, 그걸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화천대유가 사업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병욱 열린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 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코인데스코리아 김병철 편집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코인 거래소들 막 폐업된다면서요. 아, 뭐 폐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거래소들 한 수십 개 정도가 문을 닫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 네. 지금 국내에서 그 정부가 파악한 거래소는 63개예요. 예. 근데 이 중에서 한 34곳 정도가 문을 닫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절반은 문을 닫는군요. 거의 절반 정도죠. 그래서 네? 내일이 왜냐하면 9월 24일이 금융당국에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 이제 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신고 여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곳들이 한 수십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내 코인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보기에 신고를 요건을 갖춘 거래소들, 뭐 큰 업체들, 아무래도 좀 대형 거래소들이겠죠. 그런 곳으로 그 자신이 있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두거나, 네.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래소들이 신고를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시고 공지사항 같은 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거래소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네. 내 코인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거나 예. 아니면 뭐 먹튀를 한다거나 이런 우려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 네. 2019년도에 뭐 국감 때 한 거래소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 기획 파산 할 겁니까? 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 거래소 대표는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또 한참 조금 있다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은 이제 코인과 예치했던 돈을 이제 아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뭐 몇 달 동안 계속 이 거래소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뭐 먹튀하면 안 된다. 얘기했죠. 예. 계속 경고를 하고 또 투자자들한테도 계속 먹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라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예전만큼 그런 뭐 먹튀까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예상입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도 악재가 있고 이 거래소들도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코인 상황도 불안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라 가지고 아무래도 그 국내 증시가 열려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헝다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의 그 파산 위기 네, 위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저희한테 바로 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네. 오늘 이제 저희 국내 증시가 열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그 연준 FOMC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시장이 좀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진정된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증시랑 비슷하게 갔어요. 그래서 그 추석 연휴 동안은 굉장히 많이 폭락했다가
지금 오늘 새벽부터는 다시 좀 그 상승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가상화폐 비트코인 예. 같은 경우는 추석도 안 쉬죠? 그렇죠. 예, 네. 24시간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추석도 없고 네. 잠도 못 잡니다. 헝다그룹 위기가 그 위기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도 조금 흔들고 한국 증시도 흔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흔들었고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그 폭락한 만큼 지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네.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폭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전장 대비 코스피가 0.41% 내린 3127.58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네. 선방했다. 네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선방한 것 같습니다. 헝다. 근데 세계적으로 부동산 지금 부동산 뭐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 가치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죠. 뭐 사실 중국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있는 네. 대도시들은 부동산들이 다 올랐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부동산 이 거래하는 대기업인데 왜 헝다는 이런 위기를 맞은 걸까요? 아 사실은 지금 중국에 있는 헝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 중국에 있는 부동산 그 개발 업체들의 부채가 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헝다가 이제 지금 가장 지금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헝다를 좀 살펴보면은 1997년에 설립한 지금 민영 개발 업체 중에서는 이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예요. 네. 근데 여기에 전략이 어떤 거냐면 대출로 땅을 사들인 다음에 대규모로 이제 그 개발을 하고 빠르게 집을 지어서 그거를 이제 팔아서 또 돈을 얻고 또 대출받아서 하고 이런 박리다매식 방식을 채택했던 곳인데 여기가 지금 뭐 관련 이제 고용 인력이 25만 명이라고 하고요. 예. 그 중국 전국에서 약 1,300개의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액도 여기 지난해 매출만 약 130조 원 정도 되고요. 130조요? 네네. 그리고 여기 또 유명한 분이 헝다의 이제 창업주가 시자인 회장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빈농 출신인데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그 창업주인 마윈과 중국 부호 1위, 2위를 다투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위기에 빠졌죠?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너무 그 과도하게 문어벌 사업을 했었다라는 네.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이렇게 그 부채를 당겨서 주택을 짓고 이제 돈을 버는 사업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 과도한 기업 부채를 좀 우려하면서 이제 은행 대출을 좀 조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돈줄이 줄이다 보니까 자금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데 아무튼 중국판 리먼 사태가 온다. 그리고 헝다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경제에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제 뭐 중국판 리먼 사태라는 이야기 때문에 저희 추석 연휴 동안 이제 뭐 중국이나 홍콩 그리고 미국 증시는 계속 폭락을 했었는데요. 네. 요게 왜 그러냐면 돈을 빌려준 이제 은행들이나 뭐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금융사들이 이제 디폴트가 헝다가 디폴트 되면 그 위기가 같이 이제 전이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이 헝다가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거든요. 예?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권에 대한 이자로만 두 가지를 내야 돼요. 하나는 이제 988억 원을 내야 되고 이자만. 또 하나는 또 하나는 425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중에 뒤에 있는 425억 원은 이제 갚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아직 988억 원은 갚지 못한 것 같고 게다가 이건 방금 말씀드린 건 이자고요. 예? 앞으로 원금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안에 갚아야 되는 게 이게 105조 원 중에 절반 정도를 올해 안에 갚아야 돼요. 50조 원은 갚아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자도 잘 못 갚고 있는데 원금까지 해서 향후에 헝다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걸 살려줄까요? 도와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어떻게 헝다를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건데요. 중국은 일단 뭐 토지도 다 정부 거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헝다를 죽여
죽는다고 하는 게 좀 그렇죠. 예, 형달을 살리지 않더라도 중국 경제가 이제 피해가 극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부도가 나는 것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헝다 사태가 다른 부동산 업체들까지 다 전이될 거라고 우려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국유은행들을 통해서 상환 일자를 좀 늦춰줄 수는 있죠. 사실은 중국에 이제 이 헝다에 돈을 빌려준 중국은행들은 대부분 이제 국유은행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헝다 말고 다른 회사들도 좀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중국 회사들이? 네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은 다 부채가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에서 경제적 위기 징후들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뭐 몇 년 전부터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민간 부채가 급증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경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최근에 뭐 시진핑 주석이 공중부유라고 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기랑도 좀 맥이 좀 다 있는데 뭐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를 때리고 사교육을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규제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 사실상 헝다가 지금 자금난에 빠진 것도 돈줄을 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금 다 이렇게 일괄로 포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거, 중국 주식 사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아니, 국내 주식 그러니까 잘 판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안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상당 기간 갈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도 상당 기간 박스권을 예상하는 분들도 네. 있어요. 자, 지금 네이버, 카카오 계속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줍줍한 개인들이 많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켜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네이버와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네. 하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중국은 위험하고 미국 쪽이 낫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김병철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한강교량인 청담대교 북단방향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 처리 작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차로 잘 살펴서 이동하시고요. 이 부근 지나는 잠실 쪽 올림픽대로 동호대교부터 올림픽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한강을 따라 강 서쪽 이동하시기는 강변북로 이용이 더 낫겠는데요. 지금 공항 쪽 올림픽대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내내 막혀있는 반면 같은 방향 강변북로는 포대교부터 정체 시작됩니다. 이 밖에 외곽을 향하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 분기점부터 녹천교 구간 차가 늘었고요. 고속도로는 이전 시간보다 정체 다소 줄었지만 경기 서남권이 혼잡해서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서인천에서 부평 신월 부근으로 인천 방면 신월에서 부천 사이와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 쪽으로 정체가 깁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정체가 시작되는 바람부터 서울 시내 금천 쪽 진입하시는데 1시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태초에 철학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 쏟아지는 궁금증, 세상의 모든 질문 이제 철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철학 어렵다고요? 일단 맛이라도 봅시다. 철학의 맛. 정치 철학자 김만곤 박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고요? 예, 그냥 뭐 계속 명절처럼 보냈습니다, 저는. 명절, 철학자들은 명절 어떻게 보냅니까? 철학자들은 그냥 장보고요. 네. 차례 지내고. 아, 네. 장을 열심히 보고 차례 열심히 예. 지내고 집안일 예. 열심히 예. 하는 게. 예, 그러면서 괜히 와이프한테 기죽고. 네. 참, 저 망곤 박사의 얘기가 네.
오늘 주제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집안마다 이제는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 다 달라졌죠. 그렇죠. 네. 예전에라면 명근 박사가 얘기한 부분에서 딱 아내가 바빴다라는 쪽만 바꾸면 예전에는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식이었는데 네. 요즘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상님 정말 잘 모신 자손들은 공항에 가 있다고. 놀러 다니라고. 맞아요. 조상님 덕을 본 사람 다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을 유지하는 것도 옛날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다 모습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만 지나면 이 명절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또 네. 뭐 저는 사실 명절을 계속 지내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는 건 좋은데 이렇게 차례 지내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저는 이게 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힘들어서 저러는 거예요. 마키님이 철학자들도 차례를 지내나요? 이렇게 하는데 어우 지내죠. 네. 오늘의 주제는 정치인의 가족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선거철마다 뭐 청문회 때마다 정치인들의 가족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가족이 아빠가 뭐 어떻게 했네, 딸이 어떻게 했네, 부인이 어떻게 했네 계속 얘기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가족들은 극한 직업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사실 네. 이제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이라는 관념,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유의 인격을 가진 개인 개인별로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얼마 안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항상 집단적인 사고, 집단적인 행동을 해왔고 묶음으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정치라고 하는 것도 정치인이라고 해도 자신을 지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어떤 사상이 같은 사람들의 무리를 대변하는 역할이 정치인이고 리더로 꼽혔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누구도 대변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가족들도 잘 이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대변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신체가 치국평천하.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사회는 말씀드린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개인이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사실은 이게 가족을 잘 못 다스려도 다른 일은 공직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죠. 가정화 그렇죠. 부부 보라. 아니 소크라테스는 부인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저도 일 열심히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이게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건 별개 문제지 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여전히 수신자가 치국평천한데 왜 집안도 못 다른 사람 집도 있고 네. 자 이번 추석 때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준용 씨 제가 탐사 전문이고 주로 권력형 비리하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는 항상 저의 전공 부전공 분야로 제가 항상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형 권평 씨 의혹도 제가 제기하고 해서 굉장히 곤란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준용 씨 관련돼서는 특혜 지원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특혜는 사실 밝혀진 게 없는데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또 나왔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술계 내부에서 작품의 질을 예로 들면서 같은 네. 예술가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질의 작품으로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냐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 그건 아니고 정치권에서 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정치와 예술의 영역은 사실은 또 다르잖아요. 정치가 권력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예술의 영역 미의 영역인데 그러면 그 미의 영역을 판단하는 그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을 거고 그런 지원금이 들어갈 때는 그런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그 미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걸 지원할 만한가 안 한가를 판단할 텐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미를 판단해서 그걸 지원하는 것들을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믿지 않게 되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잣대를 갖다 대서 미의 영역을 판단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영역의 정의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번에 이런 문제 제기가 뭐 이렇게 생산적인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웃기는 게요. 이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논란이었잖아요. 예. 예술계조차도 사상을 이유로 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관점에서 본다면
문진용 씨에 대해서 문진용 씨가 무슨 화이팅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지원해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탐사 전문을 하신 우리 주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특혜를 줄 때 국가 예산안을 들여서 대놓고 이렇게 지원하는 건 네. 이미 특혜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방에서 네. 지방에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지자체하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전시를 할 때 아 거기서 네 사실 이걸 특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제 언론에서는 정치인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크게 써요. 그 부분은 요즘에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의혹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도 어떨 때는 언론이 그냥 받아 적는 게 따옴표를 따서 받아 적는 게 그럼 취재이고 기사로서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부분일까? 그렇게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는 더 검증을 한 다음에 그 시각이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목부터 따옴표를 따서 나오니까 네. 그렇게 자꾸 특혜라고 인식이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준용 씨에 대해서 논평하니까 진중권 씨. 진중권 씨는 지금 가장 또 반 문재인 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인데 이건 좀 천박하다. 이건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논평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제 국가나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 자녀들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는 데가 있을까요? 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위 관직 주고 자기 딸 관직 주고 백악관에서 네. 이번에 사실 트럼프는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그런데 그걸 갖다 어떻게 보면 거기다는 뭐 대통령의 자율성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거기 되게 비판적인 사람들도 많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력과 관련되어서의 어떤 공직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 관련자들 자녀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우리가 문제 제기를 잘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어떤 하나의 투명성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생각보다 잘하는 국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특혜를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도 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것들이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층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것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그 첫째 딸의 그 아이들 네. 가정부를 중국인 가정부를 고용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의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네. 그때 한참 이제 처음에 초기에 시진핑 주석이랑 사이가 좋은 것처럼 비춰지려고 했었을 때 중국에 가서 자기의 손녀가 중국말로 인사하는 걸 틀어가지고 관계를 좋게 그렇게 비쳤었던 거잖아요. 참 놀라웠던 게 야 우리만 어린애들 데리고 애들한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과외시키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더 폐쇄적이고 더 특수한 어떤 계급 이걸 공고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받는 거야. 이런 노력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아직 그 단계는 안 이른 것 같아요. 그 단계가 이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평등하니까 누군가가 뭔가 혜택을 받는 것 같으면 저건 특혜라는 그런 논란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혜가 사실 공식화되어 있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어느 대학에 나왔다. 네. 그럼 자식이 어느 대학에 지원할 때 그렇죠. 아버지가 이 대학 졸업했는데 쓰라 그러거든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나 예. 그 네. 졸업생들의 예. 추천장을 받아야 또 예. 가산점을 줍니다. 예. 그래서 가산점 오히려 여기 들어와 뭐 이렇게 거기 졸업했다면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정말 경악할 만한 이제 일이 되는 네. 거죠.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뭐 법학 전문대학 갈 때 추천서도 못 쓰게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부정이라 그러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추천서가 제일 큰 힘을 갖는 뭐 하나의 그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우리나라 투명성 같은 것들을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확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해외는 이게 옛날에는 정말 신문을 물려주는 그런 제도였다. 뭐 신문사였기 때문에 신문을 물려준다고 했다면 능력주의 사회가 정착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력을 물려주는 제도들이 많이 정착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그 중국어 이야기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7417님께서 문준용 씨는 특혜고 문준용 씨의 특혜는 둘째고 애티튜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국민들 눈치도 1도 안 보는 당당함.
아, 진짜 눈살 찌푸려져요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잘못이 없으면 굉장히 또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이렇게 벌었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요. 5756님께서 지원금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뭐 아빠가 대통령인데 지원을 하면 안 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용기 내자님 특혜는요.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한테 수사를 받았는데도 구속되지 않은 장재원 아들이 받고 있어요 얘기하는데 자 장재원 국민의힘 아들 래퍼 노엘이랍니다.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캠프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계속 하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캠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버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건 사실 저는 저 운전까지 얘기했던 가족의 문제와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일종의 관리 책임인 네. 거죠.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가족 구성원이 저지른 일로 볼 것이냐. 네. 어쨌든 노예 씨도 성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 때일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누적돼 왔고 우리가 법적으로 성년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의 어떻게 보면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 이건 관리 책임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으로서의 연좌제처럼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법적으로도 이제 민법에 가족에 관한 지형에 거의 사문화돼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뭐 거소 지정권이라든가 징계 청구권 이런 것들이 부모에겐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져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뭐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자식들 많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부모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식들 행동 뭐 다 저는 분리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자식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다른 평범한 시민들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다르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건 분리시켜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문제가 되고 더 문제죠.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예. 네. 4049님 아빠가 대통령이면 바보처럼 어디 구석에 찌그러져 살아야 하나요?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문준용 씨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사실 특혜를 좀 받으려면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큰 데 있잖아요. 큰 미술관에서 크게 이렇게 전시했을 텐데 지방에 지방 지자체에서 전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논란이 계속됩니다. 여기도 좀 물어볼게요.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했는데 장모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됐어요. 이거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어쨌거나 가족이고 그러면 좀 잘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다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직자들 검증 대상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를 기준으로서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가족 아래 위로 이제 이렇게 검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걸린 거라면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장모님 사건이 와이프와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많이 달라진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가족과 연관된 문제이냐 가족을 따지는 게 아닌 문제이냐 이것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는 건 아닌 거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검찰에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동안에 의혹이 갈 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와 연관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단순하게 우리 뭐 장모가 아니면 우리 장인이 우리 아버님이 이런 문제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저는 반대이지만 차원이 좀 다른 문제라고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기소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거기서 딱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예. 검찰에 있었을 때는 처리되지 않았었던 그렇죠. 문제가 예. 그 이후에 처리됐으니 봉건 사회의 가족의 윤리 그리고 현대 정치에서의 정치인과 가족 가치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과 집단을 놓고 봤었을 때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지금처럼 되게 이제 소시민들의 저희 가족들처럼 그냥 어떤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가진 그런 사이가 아니라 우리 일족이라는 표현도 썼었죠. 그리고 농경사회라면 집성촌도 있었고 이게 사회의 커다란 확실한 어떤 구성 원리였고요. 일종의 세력이었거든요. 특히 이게 계층이 높아갔을 경우에는 한 가문이 사실 이 정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들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뭐 명문 세간이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런 식의 전통이 특히나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강하게 남아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급격하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아까 흔적처럼 우리 망권쌤처럼 집안에서라도 자기라도 이렇게 차례를 지내야 되는 가족도 남아있는 거고 그런 게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서 명절이면 해외여행 가는 가족도 생긴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뒤섞여 있는 거죠. 아까 사실 제가 이제 그 가족이라는 말이 되게 일본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사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가족이라는 용어가 좀 많이 쓰였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식구라는 용어를 썼다고 이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식구가 이제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어떻게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옛날에는 같이 뭐 그리고 한때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 그리고 지금 밥을 같이 먹었다는 뭐 먹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양 변호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양 변호사님이 요즘 가족끼리 밥 안 먹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밥 안 먹는 가족도 많으셔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오늘. 6466님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오는 저녁입니다. 아니 그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정영원님께서는 자식 키워보니까 진짜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사춘기 들어서면 부모님들 진짜 환장합니다. 얘기합니다. 뭐 이해가 됩니다. 하이든님께서는 어디까지 가족인가요? 조선일보에는 20촌까지 가족으로 생각하고 기사 쓰시던데 얘기하는데 이거는 또 거기는 좀 사안에 따라서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오일이님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가 63세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우파 대선 후보가 10% 지지율을 넘기는 그런 대선 후보가 28살짜리 여자 보좌관하고 해변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사진이 딱 나왔어요.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떠들썩한데 이 대선 후보는 이거 사생활이다. 사생활 침해하는 거 아니냐. 언론한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게 사생활이 어디까지냐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지만 이게 뭐 그냥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애정 관계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라고 저하고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공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가 아닌가만 명백하게 판단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직 자를 검증할 때 저는 그 검증 대상이 그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도덕성과 관련된 것들이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굳이 검증하기 시작하면 그 검증해야 될 영역 자체가 너무 넓어져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히려 혼란이나 그리고 그런 검증들이 오히려 검증이 아니라 논란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 사람 자체만 그냥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만 낳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화제는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사실 이전 대통령들도 미테랑이었던가요? 뭐 불륜각에 있는 여성 만나러 가는 거 이 시라크 오토바이 타고 갔잖아요. 쫓아가면 살면 쓰고 있는 모습까지 다 네. 찍어서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과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를 구별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또 아직 전통적으로 뭐 유교적 관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와 공적 업무 수행 능력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이른바 도덕성과 그다음에 이일과를 연결을 시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구별이 되는 국가에서 그게 논란이 되는 것과 네. 우리처럼 그걸 구별짓지 않는 국가에서 논란이 되는 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취재하면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그 목사님의 여러 불륜을 봤어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어떤 기업가 재벌 총수의 그 여자 뭐 여자 얘기를 알았는데 기사 쓰지 않았는데 그 여자분이 그룹의 인사에 관여했을 때 그때 기사를 썼어요. 그때는 써야죠. 그때는 써야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철학의 맛 마침표 찍어보겠습니다. 철학의 맛 오늘의 결정적인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김만구 박사님. 검증할 것만 검증하자. 그렇습니까? 검증할 것만. 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가족이란 이름은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짐이 되면 안 됩니까? 그러면요? 예? 네? 짐이 되면 안 돼요? 분리해서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철학의 맛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김만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패밀리 어페어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